얇은 모발과 굵은 모발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참닥터 의원 김주영입니다. 모발 이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신다면 저는 바로 머리카락 굵기라고 얘기합니다. 탈모, 머리카락이 없어진다, 빠진다이지만 사실 빠지는 경우가 오히려 흔하지 않고요. M자 탈모는 초기부터 좀 빠지는 듯 합니다만 라인 뒤쪽으로부터는 가늘어지거든요. 거의 끝까지 가늘어지는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성분들은 100명, 1000명 중에 99%가 가늘어지는 탈모이고요. 빠지는 경우 정말 몇번못 봤는데요. 뭐 잡아당겼다, 다른 질환과 호르몬적인 질환 등등 혹은 뭐 항암 치료는 치료에 의한 것이지 유전에 의한 것이 아니니까 번외로 두고요. 가늘어지는 탈모인데 다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저 요즘 머리 빠져요라고 하는데 탈모는 라인으로부터 가마까지가 대부분이니까 제가 정수리 사진을 좌우로 갈라서 찍고 탈모가 전혀 없는 후두부를 찍어서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차이 없어요. 빠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가늘어지는 것이거든요. 사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인 빗모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가늘어져도 휑해 보이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가 상당히 넓은 면적이 비어 보이는데 여기가 가장 가르마가 휑해 보이잖아요.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머리카락이 없을 것 같았는데 다 있네요. 가늘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탈모라는 게 라인 쪽, 남자들은 라인 탈모가 있으니까 M자 탈모라고, 여성분들은 M자 탈모도 없으니 가늘어지는 유형의 탈모일 텐데 왜 다들 빠졌다고 생각할까요? 언뜻 보면 빠져 보이는 게 맞거든요. 가늘어져서 두피를 가리지 못하면 나는 머리카락이 없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만큼이나 그 차이가 전과 후가 커요. 어떤 분을 제가 보여드리면 뒷머리가 유난히 굵은 분들도 있잖아요. 수술 전인데요. 수술 후입니다. 수술 후의 모습은 다시 말해서 이분의 탈모 전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이 이 모습이 되었다면 아마 대부분은 머리 왕창 빠졌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확대해 보겠습니다. 빠진 머리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촘촘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 머리카락이 굵은 사람도 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카락의 굵기가 전부입니다. 뒤통수, 후두부, 공여부라고 하죠, 늘. 이 머리카락의 굵기가 결국은 수술 결과를 좌지우지 합니다. 이분을 보시면 솜털이 좀더 얇을 뿐입니다. 왜? 이분의 옆머리 혹은 뒷머리를 보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분에 비해서 얇거든요. 수술 했고요. 모수도 같습니다. 6천모 기준으로 채취하여 이식하였고요. 결과입니다. 자, 아까는 솜털밖에 없었는데요. 이 넓은 면적이 머리카락으로 가득 찼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솜털은 가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짧아도 지니 아까 그 모발이 설마니 위를 짧게 치진 않았겠죠. 지금 머리카락으로 가득 덮인 이 수술 후 사진이 이식한 모발로 생착률 좋게 1년 이상 자란 모습인데요. 이제 눈도장 찍어볼까요? 이분과 이분의 결과의 차이의 근본적인 하나의 팩터는 머리카락 굵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분은 여성분입니다. 뒤통수, 후두부의 모습인데, 그냥 여성 탈모 환자분들은 남성과는 자못 다르게 대부분 뭐 98% 이상이 선천적으로 후두부도 빈모, 이분처럼 너무너무 얇고 너무너무 개수가 적은 분들이 꽤 흔합니다. 남성분들도 M자 탈모인 분들은 뒤통수의 모발이 정말 굵고 상태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만 정수리 탈모, 가마 탈모인 분들은 후두부조차 가는 분들 꽤 있습니다. 우리 극단적으로 가볼게요. 수술 전입니다. 정말 이 넓은 면적이 휑합니다. 확대를 해보니 머리카락의 간격은 생각보다 좋습니다만 머리카락의 굵기는 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면적에 5천모를 심었는데 결과입니다. 이제까지 보여드린 굵은 분들에 비하면 많이 아쉽고요. 얇은 분들에 비하면, 오! 좋은 결과가 났다라고 이제는 생각하실 겁니다. 이분도 제가 객관적이고 양심적으로 바라보아도 좋은 결과가 맞습니다. 이게 사실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만 해도
어디서 누가 무료로 해준다 그러면 퀄리티가 나쁘다, 서비스가 나쁘다 해도 참잖아요.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모발이식을 했는데 기대치가 높은 분들,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본전 생각이라 하시는데, 본전은 내가 들인 비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발이식에선 머리카락의 굵기가 본전입니다. 얇은 모발을 내가 이식을 하는데 굵은 모발을 이식하는 것과 같은 기대치를 갖는다는 것은 지나친 거나 사기입니다. 모발이식의 결과는 같은 모수 대비라면 내 머리카락, 후두부 머리카락 굵기에 따른 거짓 없는, 과장 없는, 빼고 더할 것도 없는 그 결과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결과,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아주 다른 예를 보여드리면 이분도 만만치 않게 횡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과입니다. 왜? 뒷머리카락이 굵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정말 얇은 분들 솜털밖에 없고요. 같은 상황입니다. 시작이 얇기 때문에 솜털도 얇을 뿐 솜털이 남아있는 상태는 같습니다. 앞서 두 분과 같은 모수를 이식하였고 결과입니다. 이 넓은 면적을 이렇게 촘촘하게 전부 다 머리카락으로 바꾸었으니 생착률 좋습니다만 결과 나쁘지 않고 아주 좋은 생착률을 만든 것입니다. 단 뒷머리가 가늘기 때문에 그 뒷머리 그대로 결과일 뿐입니다. 굵은 머리를 가지신 분들은 뭐 딱히 저희가 문제를 일으킬 게 없더라고요. 근데 얇은 머리카락 가지신 분들 서로 객관적으로 서로 양심적으로 결과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